이데일리 TV입니다. LB세미콘, S-OIL, LG하우시스, 나노CMS, 현대건설, 한국항공우주, 한샘,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넷마블, 동화기업, SP월셀, 그리고 한미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 팜젠사이언스, 이라이콤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삼천당제약, 코리아센터, 하이트진로, 골프존, KMH, MH에탄올, 대원, 삼부토관을 선정했습니다. 자, 마지막 MTN입니다. SMCNC, 금호타이어, AB프로바이오, 덕산하이메탈, 조이시티, 삼부토건 있고요. S-OIL, 그리고 한국 BNC까지 올렸네요.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관심주도 좀 포진되어 있는 흐름 살펴볼까요? 이데일리하고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이제 좀 기대가 좀 있었던 종목군들, 약간 예. 이제 그 건설이라든지 뭐 그 건자재 이런 부분들 쪽. 그리고 약간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좀 최근에 좀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이 주도주 위주로 관심이 있고 매일경제하고 MTN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날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라든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의 관심인 것 같은데 조금은 더 그 7월 초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디가 좀 치고 나간다, 어디가 주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언론사별로 좀 월요일에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도 있고 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네.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정말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중에서도 저희가 좀 옥석 가리기를 해드려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군들 보면 좋을까요? 네, 뭐 SOE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MTN하고 이데일리 모두 좀 관심 있는 예. 종목군인데 결국은 유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00원대로 올라섰다고 하죠. 한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유가가 그 코로나 이후에 곤두박질 쳤다가 계속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70달러 중반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있으면 뭐 80달러 뭐 또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유가 계속해서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극히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좀 체크를 해보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OPEC 회의가 좀 있으면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열리겠습니다만은 글쎄요 OPEC 회의에서도 공급 증가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 상승에도 공급 증가가 없다라면 유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수요라는 것이죠. 아무리 공급이 적더라도 수요가 없으면은 가격은 못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북미 시장은 늘어난 게 확인이 되었고. 지금 이제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늘어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저는 충분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 성수기 시즌 진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유가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는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유주들은 유가가 상승하면은 정제 마진이 상당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OIL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과거에도 유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했을 때 가장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SOIL이거든요. 예. 그래서 SOIL이 유가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배당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그렇게 오른 게 없었어요. 유가가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에너지가 좀 응축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신고가 행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증권가에서는 시장 컨센서스를 한 40% 이상 웃돌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SOE를 또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도 꼽기도 했네요. 네. 정유주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0.95% 지금 또 1% 넘게 상승 흐름이네요. 10만 7천 원대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OIL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현대 HDC 현대산업개발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좀 있으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대선 경선 시작을 예. 했고요. 뭐 저기 국민의 야당에서도 이제는 한 9월 정도면 경선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다음 정부에 대한 좀 화두는 주택 경기 그러니까 주택 가격 안정화일 것이고 예. 이것은 주택 공급 증가로 이미 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택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국내 주택 사업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건설 경기가 좋아졌을 때 가장
실적이 도드라지게 개선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재개발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기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주택 원가율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계속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원가율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을 상당히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건설사들에 대해서 실적을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는 우려감들은 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도 보신다면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발생을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기간 꾸준하게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좀 체크해보신다면 이제 고점을 좀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설주들은 GS건설이든 뭐 현대건설이든 보시면 먼저 신고가를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왔다라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SOL 주가 흐름 보여드린 것처럼 뭐 그거와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 지난 1월부터 오른 게 전혀 없어요. 행보세라는 것이죠. 근데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택 정책은 계속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다라면 전 신고가 엔진 진행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건설주 쪽을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은 뭐 자체 개발도 하고 있는 이런 HDC 현대산업 개발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있다, 볼만하다 네. 이렇게 또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C 현대산업 개발인데 오늘은 좀 눌림목이 나오고 혼조세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0.62% 떨어지고 있고요. 32,150원대 흐름이네요. 체크 같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고 세 번째 종목은요? 네, 넷마블을 선정 좀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지난주 파노 재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컨텐츠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뭐 넷마블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넷마블이 그 제2의 나라라는 것을 발매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한 4위, 5위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제2의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확률형 게임이라 그러죠. 조금 악의적으로 확률을 좀 조작을 해가지고 좀 유저들한테 좀 지탄을 받았었는데 넷마블의 제2의 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하겠다라는 게임입니다. 한마디로 좀 조금 공격적인 결제를 좀 지향하면서 게임 내용으로 승부하겠다라는 작품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출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그래픽이라든지 게임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작품들이 앞으로도 좀 발매를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뭐 세븐나이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자체 IP 지적 재산권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그 카카오 게임즈가 지난주에 급등을 보여줬었고 오늘도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NC소프트사의 그 주요 게임들이 상위권을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다른 경쟁사들의 신작들이 이것을 좀 뛰어넘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뭐 일회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저들이 그러니까 한쪽에 좀 치우쳐 있던 유저들이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언택트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의 계속해서 관심도를 갖고 보신다라면 저는 고점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오늘장 3% 가까이 강세네요. 142,500원 게임주 안에서도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대표님 오늘의 관심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뭐 LG전자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군들, 예. IT 업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미국 증시만 본다면 나스닥이 시장을 선도해가면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 또 이제 수요일부터는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잠정 예비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인데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고 그럼 그때가 된 그 이유가 된다면 오히려 성장주 우리나라도 좀 포커스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렌탈 시장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렌탈 시장이 가전제품이 지금 상당히 비싼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세탁기 하나만 샀다라면 지금은 세탁기 건조기를 같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엄청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패키지로 다, 그렇죠. 패키지로 다 구매를 하고 그리고 예. 예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신가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할부로도 구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렌탈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관리도 것입니다. 또 되게 잘 그렇죠, 해주더라고요.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렌탈 시장에 가전 렌탈 시장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실적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 부품 시장을 LG 그룹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성과를 많이 못 봤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접으면서 약간 애플 쪽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애플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지만 전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LG그룹이 그래서 전장 부품 시향으로 해서의 사업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좀 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체크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2분기 실적 예비 실적이 발표가 된 시점에서 보신다면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만 6천 원 정도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슷해요. 결국에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그 뭐라 그럴까요?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종합주가 지수 똑같아요. 뭐 종합주가 지수가 3,300포인트 신고가를 그리긴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1월 달하고 지금 지수와 비교한다면 네. 아주 높은 횡보세. 네. 그 상승이 아니라 횡보세에서 약간 신고점 정도 선이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충분히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뭐 제가 S월드 말씀드렸고 뭐 넷마블이든 앞에서 계속 관련된 종목을 언급해드린 게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에너지를 수렴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상승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가격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전 목표가 20만 원. 때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힘을 모으고 있다.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1.22% 오르면서 16만 5,500원대. 그러면 현재가로서도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는 조금 더 올려잡으셔서 한 네, 20만 원 선. 손절라인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손절가는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형성되었던 자리가 지지 라인이 15만 원이기 때문에 15만 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5만 원 선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까지도 얘기 들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